안녕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볼까요?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여자는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또 다른 사람은 자꾸 콧물이 나와서 기침을 한대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맛있는 빵들이 있는 빵집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이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선생님 있는 학교로 가야 할까요? 맛있는 빵들이 있는 빵집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멋진 경찰 아저씨가 있는 경찰서로 가야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을 때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로 가야 하죠? 여러분들, 이 친구는 쇼핑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샀는데 갑자기 나쁜 도둑이 나타나서 다 가지고 가버렸대요. 이 친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따뜻한 집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나쁜 놈들을 잡아주는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 하나요? 맞아요. 나쁜 놈들을 잡아주는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 하겠죠? 여러분, 새로운 해 2022년이 찾아왔어요.
이번 연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꼭 붙잡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길을 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걷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쳐나서 우리에게 부족할 게 없을 거예요. 이번 연도 이 멋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요, 친구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선생님 따라해봐요. 기도 손 하고 눈 감아요. 기도 손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 오고 문제가 많이 와도 불평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주도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 지켜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